황대사 밑에는 수비는 호수 시간을 컸나? 네. 대표유형 세 가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아, 그런 얘기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넣어야 되겠다는 거죠. You are the only brand. 어쩌고저쩌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뭐다? 네가 유일한 친구라고 하고 있죠. 너는 유일한 친구야.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내가 가진,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친구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녀석은 누굽니까? 일단 대시 가능하겠죠. 그쵸? 일단 대시 가능하겠죠. 일단 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격이 아니죠. 소유격이 아니기 때문에 대시 가능하고요. 그 외의 것들 선행사가 뭡니까? 선행사가 the only friend죠. 그러면 선행사가 the only friend니까 that 이외에 가능한 것은 who 가능합니까? 원래 만약에 선행사가 뭐였다면 그냥 friend였다면 who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가 사용됐습니까? the only가 사용됐죠. the only. 그렇죠? 그러니까 that은 that 이외에 who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얘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자, 이 친구가 만약에 남자라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 뒤에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간다? he 아니면 his 아니면 소유격 아니니까 어쨌든 이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인데 여기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가요? him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닌데 you니까 뭐 또는 you라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녀석이 끌려 들어갈 때 have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할수 있다? 생략도 할수 있다. You are the only friend I have. 그럼 내가 가진 유일한 친구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2번 표현 같은 경우에는 대화 파트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입니다. 일단 is there 했으니까 있냐고 묻는 거죠. Is there anything? 뭔가가 있냐고 했습니다. 뭔가가 있냐.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 내가 널 위해 할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뭐 하깁니까? 뭐 하는 표현? 대화 파트에서 뭐? 도움을 제안하는 표현이죠.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선행사가 뭐니까? 선행사가 anything이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관계사는 뭐? 대시죠. 또 마찬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끌려 들어갈 때 I can do anything for you. do에 무슨 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 마찬가지 뭐할 수도 있다? 생략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do for you?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그 다음에 I want the same toy. 나는 똑같은 장난감을 원한답니다. 똑같은 장난감은 장난감인데 네가 어제 샀던 이거죠. 나는 네가 어제 구입했던 똑같은 장난감을 원한다. 선행사가 뭡니까? 선행사가 the same toy죠. the same toy. 뭐야? 네가 이렇게 데려오면 방해가 되지 않니? 또 선행사가 the same toy죠. 엥? 얘는 왜안 바뀌어? 이씨. 또내 머리가 모자란가 보네. 잠깐만요. 한 박자씩 얘가 천천히 따라오네, 자꾸. 비켜봐. 표시해야 된단 말이야, 형광펜으로 중요한 거. 오케이. 그래서 선행사가 the same toy고 그 다음에 the same toy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끌려 들어갈 때 it 아니면 it 아니면 아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인데 you bought it. bought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뭐 또는 that 또는 생략 가능하겠죠. 계속해서 목적격 관계대로 I want the same toy you bought yesterday 하든지 I want the same toy that you bought yesterday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좀비가 살아있음. I can do it for you 라든지 이런 it을 넣으면 You bought it yesterday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want to buy the smartphone. What color is white? 그러니까 나는 어떤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싶단 말이죠.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인데 어떤 스마트폰 색깔이 어떤 색깔이 하얀. 나는 하얀 색깔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뭡니까? 후스죠. 그렇죠? 왜 후스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자, 선행사가 더 스마트폰이죠. 아, 얘는 이 색깔로 칠하면 안 되겠네. 선행사가 더 스마트폰이고 더 스마트폰이 뒷문장에 끌려 들어갈 때뭐 아니면 뭐로 끌려 들어갑니까?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으로 끌려 들어가죠. 근데 뭐로 끌려 들어갑니까? 얘로 끌려 들어가죠. 두 문장 분리하면 I want to buy the smartphone and its color is white. 그리고 그것의 색깔은 흰색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that color가 아니고 whose color is white라고 해야 되겠죠. 두 문장으로 분리해봤더니 선행사가 끌려 들어가면서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다른데 이 경우에는 나는 스마트폰을 사고 싶고 그리고 그것의 색깔, 내가 사고 싶은 그 스마트폰의 색깔, 그것의로 들어가죠. 그것의 컬러가 흰색이다. 이렇게 되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후스죠. 그럼 후스 대신 쓸수 있는 건 없죠.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look at the dog and the woman. 자, 그러니까 지금 뭐랑 뭐를 보라고 했냐면 개랑 어떤 여자를 보라고 그랬죠. 개와 어떤 여자를 봐라. 뭐 하고 있는 중인? 달리고 있는 중인. 어? 막 뛰고 있나 봐요. 개랑 어떤 여자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that이죠. that 이외에 가능한 것은 없죠. 이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수업할 때 선행사가 이와 같이 사람, 동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을 때 지금 뛰고 있는 게 개만 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얘를 보고 하자니 which 또는 that이고 얘를 보고 하자니 who 또는 that인데 그럼 공통되는 건 that밖에 없는 거죠. 이 경우에도 that밖에 안 되고 생략할 수. 자, 얘 앞만 길어봤자 they죠. 일단은 they인데 뒷문장에 끌려 들어갈 때 they 아니면 there 아니면 댐인데 이 중에 뭘로 끌려 들어가냐면 they are running, they로 끌려 들어가니까 얘는 생략할 수 없는 무슨 격이다.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 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that are를 한꺼번에 생략해서 look at the dog and the woman running이라는 형태는 가능하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running의 뜻이 뛰고 있는 이란 뜻이죠. 네가 없어도 네랑 네가 없어도 뛰고 있는 이가 뛰고 있는 얘만 가지고도 충분히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1번하고 2번하고 3번 같은 거죠, 이것들. 선행사가 이외에도 뭐가 있었냐? 1번, 2번, 3번 할때 같이 배웠던 게 the best. 최상급이 선행사 꾸며주는 경우였죠? the first. 그 다음에 anything, nothing, any, 뭐, something, 이런 것들이 선행사의 경우, the same, the very, the only, 그 다음에 또, all 같은 것들의 선행사가 꾸밈을 받으면, 관계대명사, that을 좋아한다라고 그랬죠, 이때는. 그 다음에, 얘좀 다르죠. 5번의 경우하고, 얘들 1, 2, 3의 경우 좀 다른 것은, 얘는 무조건 뭐밖에 못쓸 수, 있, 못 쓰는 경우, that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서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1, 2, 3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변하고 있는 문법이고, 뭐 학교마다 다르고, 사실 이 문법이라는 게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시간과 또,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배울 때는, 제가 중학교 여러분들 나이 때 배울 때는, 이때는 that, 이렇게 같이 배웠어요, 이렇게. 얘는 that밖에 못 쓴다라고.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이제 후를 쓰는 경우도 있긴 있다. 완전 분간이 요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위치, 이 경우에는 뭐 위치 같은 거 토이니까 이런 거쓸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선생님도 있고 아닌 선생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that 말고 푸스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는 4번이죠.
오케이. 1번 문제 정말 좀 얻어갔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뭘 배웠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얘가 이걸 몰라서 틀렸구나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음 중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의 제목이 뭐고 관계사고 관계사에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 경우는 관계사가 무슨 격일 때? 목적격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격이지만, 주격 플러스 비동사일 때, 이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자, 선생님, 목적격인지, 주격인지, 뭐, 소유격인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이게 목적격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방법은 제일 먼저 뭘 찾는 거예요? 선행사를 찾는 거죠. 그렇죠? 선행사를 찾아서 얘를 관계대명, 아니, 막, 뭐로 바꿀 건데, 뭔가, 대명사로 바꾸겠죠. he나 뭐 she나 아니면 뭐 it이나 they나 뭐 이런 걸로 바꾸겠죠. 근데 끌려 들어갈 뒤로 끌려 들어갈 게 he 끌려 들어갈 때 he로 they로 들어가느냐, they로 들어가냐, them으로 들어가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목적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죠. 얘는 t가 확 나고요. Green music is the music that plants like. 뭐 그린 뮤직 뭔지 몰라도 그린 뮤직 뭐 보니까 뭐 초록 음악 뭐 진짜 음악이 초록색일 수는 없겠지만 뭐 친환경적 음악이란 뜻이겠죠. 친환경 음악은 뭐다? 음악이다. 음악은 음악인데 누가 뭐 하는? 식물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격입니까? 그렇죠? 무슨 목적격이죠. 목적격. 그럼 목적격인 첫 번째 이유, 목적격인 첫 번째 이유는 관계사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누가 뭐뭐 한다라는 다시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있죠. 목적격인 첫 번째 이유는 that 뒤에 주어 동사 식물들이 좋아한다가 나왔죠. 근데 얘 만나서 식물들이 좋아하는 된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목적격인 두 번째 이유는 얘 앞만 길어봤자 is인데 끌려 들어갈 때 plant like it like의 목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관로를 쳐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the man whom I saw yesterday is an American.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 남자인데 누가 뭐 했던 남자냐면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어제 봤었다죠. 근데 얘를 만났으니까 내가 어떤 시대야 되니까 내가 어제 봤었던 남자는 우리가 방금 뭐 찾았냐면 선행사 찾은 거죠. 선행사. 내가 어제 봤던 그 남자는 is an American 뭐다? 미국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얘가 딱 봐도 생김새가 아이고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죠. 훔 뒤에 이런 거 나왔죠. 게다가 생긴 것도 벌써 훔이야. 그러면 얘가 목적격인 이유는 총세 가지죠. 첫 번째 얘가 훔이니까. 두 번째 여기에 누가 뭐 한다 나왔으니까. 세 번째 얘가 힌데 히로서 끌려 들어갈 때 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I saw him yesterday로 끌려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목적격을 찾는지 이런 것들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 했다 이런 게 보입니다. 식물들이 좋아한다가 식물들이 좋아하는. 내가 어제 봤었다가 내가 어제 봤었던. 누가 뭐 한다라는 주어동사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oy who is sleeping on the bed is my sister.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아기는 나의 여자 형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저딱 봐도 주격입니다. 얘가 주격인 이유는 첫 번째 이유 뒤에 얘가 주격인 첫 번째 이유는 뒤에 뭐가 나왔다? 이와 같이 동사가 나왔죠. 두 번째 이유는 얘가 안만 길어봤자 뭐 여동생이라 했으니까 she 아니면 her 아니면 her인데 끌려 들어갈 때이 자리로 들어가죠. She is sleeping on the bed. she로서 끌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만 생략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략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The baby sleeping on the bed is my sister. Can you see the rabbits? 너는 토끼들을 볼수 있냐 이 말이죠. 토끼들은 토끼들인데 어떤 잔디밭 위에서 깡총깡총 뛰고 있는 이라고 하고 있죠. 너는 잔디밭 위에서 깡총깡총 뛰고 있는 토끼들을 볼수 있냐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거의 딱 봐도 요렇게 생긴 게 있죠.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보고도 일단 뭐라고 볼수 있다? 주격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안만 길어봤자 데이인데, 데이냐, 데어냐, 데미냐 봤더니 이 자리에 데이로 굴러 들어가니까 뭐 확실하게 주격이 맞구나. 그렇다면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the building that was destroyed in the fire has now been rebuilt.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뭐 했던, 무슨 시제입니까 이거? 그렇죠. 일단 디스트로이의 뜻을 보면 디스트로이의 뜻은 파괴하다입니다. 파괴하다. 그러면 동사니까 당연히 3단 변신할 거고 디스트로이, 디스트로이드, 디스트로이라고. 이렇게 늦게 왔어요 오늘은? 아니 저 오늘 2번 왜 늦게 맞췄어요? 늦게 왔어요. 왜 늦게 갔어요? 왜 늦게 맞췄어요? 오늘 그 원래 방과후 문장인데 그 방과후 오늘 그래가지고 아, 오늘 방과후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뭐 앞으로 계속 그런 건가? 근데 오늘처럼 오늘 쉬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케이, destroy 다시 설명 들어가면 destroy가 파괴하다인데 얘는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과거 아니면 분사이겠죠. 근데 여기에 이런 거 생겼으니까 얘는 무슨 식, 얘가 무슨 식일래 비동사가 왔겠다. 얘가 뭐 바뀐 무슨 시다.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파괴된이겠죠. 파괴된. 빌딩이 파괴했겠어요? 파괴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재에서 이 말이죠. 화재로 인해서 불 속에서니까 화재로 파괴되었던 그 건물이 has now been rebuilt. 이제는 뭐 되어졌다? 재건설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재의 과거에 파괴됐던 그 건물이 이제는 재건설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이제 다시 지어졌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일단 딱 봐도 일단 생김새로 봤을 때 that 뒤에 이런 게 왔고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얘는 첫 번째 이후로 주격이겠죠. 그다음에 한번더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얘는 it 아니면 it 아니면 목적격 it으로 끌려 들어갈 건데 여기에 was 앞으로 들어가죠. It was destroyed. 그것이 뭐 되어졌다? 파괴됐다? 불 속에서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얘는 확실히 주격이고 that만은 생략할 수 없지만 that was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요? 이제는 뭐 되어졌다? 재건설됐다라고 하니까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완료적 시제죠. 완료 경험 계속 현재 완료 시제의 완료적 용법이죠. 현재 완료 시제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1과 거의 끝났나요? 그렇죠. 그럼 이제 2과 하면 2과에서는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해놓고 이걸 난이도를 낮추려 그러면 밑줄을 꺼놓으면 되는데 얘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밑줄을 높죠. Okay, this is how I communicate with others. 이것이 뭐다?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방법.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뭐 하는?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다. 뭔진 모르겠지만 뭐 이게 뭐 카톡일 수도 있고 뭐 문자 메시지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뭔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이 방법이 방법이다. 내가 뭐 하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것은 지금 맞는 문장이고요. 이걸 틀리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틀리게 해서 많이 출제된다. This is the way를 써놓고 거기다가 how까지 써버리면 틀린 문장이 돼버리죠. 그래서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되는 지금부터는 관계 부사겠네요. I don't know the reason. 나는 이유를 모르겠대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why Paul didn't come to the party. 폴이 파티에 오지 않았었던 이유를 모르겠다. 그럼 the reason why는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 which 또는 that을 못 쓰는 이유는 Paul didn't come to the party. 폴이 파티에 오지 않았다. 그 이유입니까? 그 이유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더 리즌이 끌려 들어갈 때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더 리즌 돼야 되니까 그렇죠. for the reason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치사를 달고 있는 명사를 보고 전치사를 달고 있는 명사를 보고 부사라고 누누이 얘기했었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안 왔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which나 that을 못 쓰고 굳이 which나 that을 쓰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for를 써주면 되겠죠. I don't know the reason why, which Paul didn't come to the party for. 그러니까 여기에 for가 있으면 반대로 여기 why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3번이네요. The way how가 딱 눈에 띄죠. 그러니까 나한테 방법을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방법.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했던 네가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던 방법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the way만 남겨놓든지 아니면 the way를 지우고 how만 남겨놓든지 해서 tell me the way you finish the project 하든지 tell me how you finish the project 해야만 한다.
둘중 하나를, 둘중 하나를 뭐 해야 된다? 생략해야 된다. 그 다음에 This is the place where Mr. Brown had a car accident.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곳이 장소라고 했습니다. 장소는 장소인데 브라운 씨가 뭐 했던 자동차 사고를 당했었던 장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which 또는 대시 못 오는 이유는 브라운 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장소에서입니까? 그 장소입니까? 그러면 the place가 is로 바뀌 the place가 그냥 뜨려가는 게 아니고 뭐 the place? At the place. 그 장소에서 할때 at the place라고 얘기하죠. 뭐, 좀 넓은 장소면 in the place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at the place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where 대신 뭘쓸수 있다? at which를 쓸 수도 있다. 여기에 at이 있으면 where를 못 쓰고요. 여기 또 at이 있을 수도 있다 했고, 여기 만약에 at이 있다면 which 또는 that을 써야지. 여기는 where는 못 쓴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관계 부사를 쓰는 것이 맞고요. It was the last day of December when she arrived home. 그래서 뭐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e last day of December 하면 12월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2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녀가 뭐 했던 때는 그녀가 집에 도착했었던 때는. 그래서 뭐 the last day of December, 뭐 the last of December. 캘린더 타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the last day of December? On my birthday란 얘기 많이 했죠? On Sunday, on Monday, 무슨 무슨 day는 전치사 못 쓴다. 그래서 when 대신 쓸수 있는 건 뭐? On which 같은 걸쓸수 있지만 여기에 on이 보이지 않죠? 어디에도. 그러니까 이제는 on이 아니고 when을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Okay, it was the last day of December when she arrived. 그녀가 집에 도착했던 것은 12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Okay, 계속해서 1번 I met an old woman 하고 있습니다. Okay, 그래서 내가 어떤 할매를 만난 거죠. 할매는 할매인데 어떤 할매를 만난 거예요? 머리카락이 회색이,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그렇죠, who's죠. 왜 who's겠어요? 얘 안만 길어봤자 뭐 아니면 뭔데? she 아니면 her 아니면 her인데 뭘로 끌려 들어갑니까? 얘로 끌려 들어가죠. I met an old woman and her hair was gray. 해야 되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것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이 소유격의 소유를 당하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덩어리 지어서 한꺼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I can't remember the place. 나는 그 장소를 기억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장소는 장소인데 내가 뭐 했던? 내가 나의 지갑을 잃어버렸었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는 얘를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얘가 뭐 아니면 뭐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으로 끌려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뭐로 끌려 들어갑니까? I lost my wallet.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렸다. 뭡니까? At the place로 들어가죠. 그렇죠? At the plac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여기에 where를 써야 되겠죠. I can't remember the place where I lost my wallet. 그러니까 I lost my wallet the place가 아니고 I lost my wallet at the place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the place인데 끌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뭘 달고 들어가요?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면 뭘 쓰는 게 아니라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된다?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 두 문장 분리 또는 선행사가 끌려 들어갈 때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면 얘를 놔두고 얘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where를 놔두고 the place를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the place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냥 장소란 뜻입니까?
그러니까 I can't remember where I lost my wallet 할 수도 있다라 했죠. 얘를 생략하든 또는 얘를 생략하든 둘중 하나를 생략할 수가 있죠. 그 문제 뒤에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어떻게 설명했었는지 기억 되살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꿔 쓸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A bus which runs every half hour goes to the airport. 이 문장의 뜻은 버스는 버스인데 어떤 버스? 운행하는 버스죠. 얼마나 자주 운행하는 버스? 30분마다 이 말이죠. 30분마다 운행하는 버스가 goes to the airport. 뭐 한다? 공항으로 간단 말이죠. 30분마다 운행하는 버스가 공항 갑니다. 예, 어떤 시 동어이죠. 어떤 30분마다 운행하단데 얘 만나서 운행하는이죠. 됐습니까? 그럼 버스가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인데 끌려 들어갈 때 뭐로 끌려 들어가요? 주격의 it입니까? 목적 소유격의 it입니까? 목적격의 it입니까? 뭘로 끌려 들어가요? 그렇죠. 바로 뒤에 특징은 동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녀석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위치는 생략할 수 없고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다? that이다. 그러니까 a bus that runs every half hour goes to the airport.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여러분들 일과에서 배운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라라고 말을 runs 해야 되겠죠. It runs 없죠. It runs every half hour goes. 그다음에 여기 또 goes도 조심해야죠. 여기에다 go 써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물어봅니다. 그다음 I will tell you the way I made this chocolate cake. 내가 너한테 방법을 얘기할 겨래죠.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했던 방법? 내가 이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던 방법. 그럼 the way 대신 쓸수 있는 건 당연히 뭐? How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뭘 골랐던 거고? 5번? 5번 골랐던 이유는? 뭐 들어가야 되는 거지? 확실하게 생겨나는 얘는 왜? 그래서 우와. 다음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오케이. 그래서 공통으로 다쓸수 있는 거 왠지 되실 것 같은데. Some students가 뭐 했다? Came to our school 했단 말이죠. 몇몇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왔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지금 몇몇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왔다 하는 걸 봐서 얘기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렇죠? 관계사가 끝이 아니고 중간에 끼어든 경우죠. 그러니까 뭐 하는 학생들? 중국어를 사용하는 몇몇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왔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뒤에 요렇게 생긴 게 있어. 그렇죠? 그럼 후 됩니까? 후 됩니까? 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얘랑 이런 것도 보면 되겠죠. 그렇죠? 후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렇죠? 훔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후스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후스가 되려면 여기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죠. 그렇습니까? 됐 됩니까? 되죠? 생략됩니까? 그쵸? 이런 게 있으니까 안 되죠. 됐습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겠네. 그 다음, Did you like the meal? 식사가 마음에 들었냐고 하고 있는 거죠? 식사는 식사인데 누가 뭐 했던, 네가 그 식당에서 먹었었던,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일단 우리가 눈치 봐야 될건 얘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눈치 봐야 될 건, 얘랑 얘가 있네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 무슨 격이란 말이야? 여기 들어갈 건 무슨 격이란 말이야?
who, you, had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격? 목적격이란 말이죠. 그쵸? 그럼 여기에 가능한 건 일단 which 됩니까? 되죠. who 됩니까? whom 됩니까? whose 됩니까? that 됩니까? 답은 that이겠죠. 다 되는 거. 됐습니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푸는지를 잘 보세요. 우리가 뭘 배웠으니까, 아, 이걸 이렇게 써먹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태블릿. 요새 뭐 태블릿 PC,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이런 게 보이죠. 그럼 태블릿이 뭔 뜻일까? 이런 뜻도 있죠. 태블릿은 뭐, 그 돌판때기란 뜻도 있고요. 알약이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태블릿 PC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가 약 먹었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Have you taken the tablet? 태블릿은 태블릿인데 누가 뭐 했던? The doctor gave you 했던. 그럼 여기에 요 빈칸 다음에 이런 거랑 이런 게 있어. 그렇죠? 이게 무슨 격이야? 당연히 목적격이죠. 그렇죠? 누가 뭐 했다? 의사가 너에게 주었던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목적격이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 뭐가 들어가든 생략이 가능하고. 그러면 태블릿이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가능한 건 위치죠. 사람 아니니까. 그럼 위치가 되고 소유격 후스 아니니까 또 되는 건 당연히 뭐? that도 되겠죠. 위치 또는 that.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풀어야죠. 문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들. Alexander Bell was the man. 알렉산더 벨이 그 남자였죠. 남자는 남자인데 뭐 했던 남자래요? 전화기를 발명했던 남자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한번 쓱 보고 나서 얘를 쓱 보고 나서 여기 들어갈 거 원칙적으로 뭐? 후죠. whom 됩니까? 안 되고 후스 당연히 안 되고 그럼 뭐 됩니까? that도 되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죠. 주격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알맞게 한건 일단 후후 이거 안 되고 아참 미안 거꾸로 보고 있네. 위치 되고 위치 되고 that 되고 일단 얘들 이이첫 번째 빈칸은 2번 4번 5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후 되는데 위치 된다고 해서 탈락. 그 다음에 후 된다 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후나 대신데 안 되니까 틀렸고. 답은 2번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이 6번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모두 다 쓰고 나서 맞춰보란 얘기입니다. 찍지 말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I missed the time 해놓고 My family had a good time in Italy. 그러니까 나는 miss 뭐 하답니까? miss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놓치다, 그리워하다, 결혼한 여자 여기서는 뭐? 난 그때가 그립대죠. 그렇죠? 그때를 놓친 게 아니죠. miss the bus 할때 miss하고 다르죠. 나는 그때가 그리워. 그때는 그때인데 나의 가족이 이탈리아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었던 그때가 그립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거 있어.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일단 무슨 격일 가능성이 있어? 목적격일 가능성이 있는데 더 타임을 끌고 들어가 봐. 그럼 뭐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더 타임으로 그대로 쓰입니까? 더 타임으로 그대로 쓰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어도 있고 뭐도 있고 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어굿 타임 뭐도 있어? 목적어도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다는 얘기는 얘가 전치사 안 달고 들어갈 재주가 없단 얘기죠. 그럼 뭐로 돼서 들어가요? 여기 들어갈 때. 뭐더 타임이에요. at the time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일단 at which가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at which인데 얘가 끌려 들어갈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at which나 when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Jason wants to know the reason. Jane은 이유를 알고 싶답니다. 이유는 이유인데 뭐가 누가 뭐 하는 그가 그 상자를 뭐 하는
감추는, 숨기는. 제이는 그 남자가 상자를 감추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대요. 그럼 여기에 뭔가 들어갈 건데, 여기에 뭐도 있고,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어. 그럼 더 리즌이 전치사 안 달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가 상자를 숨깁니다. He hide the box. 그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 그쵸?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For which 또는 뭐? Why. When과 why겠죠. 그니까. 오케이. 얘는 왜? 잠깐만 좀 이따 어떻게 얘는 왜? 뭐 오늘 딱 골랐다. 그치? 딱 건졌대. 얘는 왜? 이 시험 개판 치는구나. 뭐 이거 뭐 틀리면 틀리는 대로 어떻게 불이익을 줘야지 제대로 칩니까? 얘는 왜? 매우 맞다. 그 타임인데. 다음 계속해서 생략할 수 있는 걸 골라라. Who is that girl around the corner? She's the one whom you talked about the other day. The other day가 뭐죠? 다른 날인가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며칠 전에 라는 뜻입니다. 요전에 라는 뜻입니다. 요전에. The other day.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중학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 뭐를 구분할 줄 알기, that을 구분할 줄 알기. 여러분 지금까지 that을 배운 거첫 번째 I like that 배웠죠. 그 다음에 동시에 I like that book 배웠죠.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I know that he is kind 배웠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데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웠습니까?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관계사 대 배웠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한 4개 정도 더 나왔네요. 됐습니까? 아, 참, 이것도 중간에 여기에서 뭐2-1 정도 순서로. It is not that cold. It is not that cold. 그렇게 춥지 않다라는 that도 배웠습니다. 이 부사에 대시랍니다. It is not that, 뭐, the problem was not that hard.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다. 이런 that도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거, 그 다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 that 배우고요. 그럼 이 that은 뭐 한대시게? 1, 2, 2-1, 3, 4 중에 뭐예요? 2번이죠. 이러고 있죠. Who is that girl around the corner? 모퉁이 근처에 있는 저 여자아이는 누구냐라고 손가락질 하는 데시죠, 이런 거. 생략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시사랍니다, 이거. 지시사는 생략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매우란, it is not that cold 할때 that도 생략할 수 없고요. 요거 생략할 수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요것도 생략할 수 있죠. 단, 무슨 격일 때만? 목적격일 때만. 오케이, 그래서 저 모퉁이에 있는 저 여자애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네가 뭐 했던? 네가 며칠 전에 얘기했었던. 야, 걔는 네가 며칠 전에 얘기했었던 그 여자잖아. 그 사람이잖아, 이러고 있죠. 저 모퉁이에 있는 저 여자애 누구냐 그랬더니 그녀는 그 사람이다. 네가 뭐 했던 요 며칠 전에 the other day에 talked about 했었던. 됐습니까? 그럼 여기 얘가 생략할 수 있으려면 얘가 she 아니면 her 아니면 세 번째 her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얘 뭐로 얘글로 들어가죠. 어디를? 여기에 들어가죠. You talked about her the other day. 그러니까 about 전치사의 무슨 어니까 목적어니까 이 whom은 당연히 무슨 격이고 whom만 봐도 알겠다 벌써.
생략할 수 있는 건 4번이겠죠. She is the one you talked about the other day. 여기에 얘가 her로 들어가죠. her. 두 문장 분리. She is the girl. one은 girl 대신 왔습니다. She is the girl. 그녀가 그 여자야. 더하기. And you talked about her the other day.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여기에 각각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야지 아, 한 번도 못 쓰였던 거 이거구나 라고 찾아내는 거죠. 그럼 I have a dog. 자, 일단 개는 개인데 뭘 갖고 있... 개가 한 마리인데 개는 개인데 어떤 개를 갖고 있대요? 눈이 매우 어떤? 눈이 매우 귀여운, 눈이 매우 귀엽게 생긴 개를 갖고 있대죠. 그럼 이강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오케이. 그래서 a dog 뭐 아니면 뭔데?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이죠. 그럼 여기 끌려 들어갈 때 I have a dog and its eyes are very cute. 무슨 격 관계대명사? 특징은 이 소유격의 한 덩어리를 이루는 뭐가 뒤에 온다? 명사가 뒤에 온다는 거죠. And its eyes are very cute. 나에겐 개가 있는데 I have a dog and its eyes are very cute. 그리고 그것의 눈이 매우 귀여워요. 그러면 whose 말고 쓸 수 있는 건? 후? 너 도대체 수업 시간 무배웠냐? of which가 가능하죠. 하지만 요즘은 of which는 거의 쓰지 않는다. who나 that이나 뭐 which나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럼 일단 whose 쓰였네. The girl 뭐 지호 loves is so attractive. attractive 어떤 매력적인이었죠? 그래서 누가 뭐 하는 여자는 지호가 사랑하는 그 여자아이는 어떻다? 매우 매력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호가 사랑하는 the girl은 is so attractive 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the girl이 she 아니면 her, 두 번째 her 아니면 소유격의 her 아니면 목적격의 her인데 여기에 끌려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특징은 여기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럼 무슨 어로 끌려 들어가? 뒤에 들어갈 때 목적으로 끌려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원칙적으로 뭐 whom, whom이 되면 뭐도 돼, who도 돼, 또 뭐도 돼, that도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까지도 돼, 생략까지도 돼요. 생략까지도. 그러니까 whom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제일 많죠. 생략까지 되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가능하네. 됐습니까? 그러면 who도 들어갔고 whom도 들어갔네. 그 다음 he was the boy lived next door to Alice. 그 애가 그 남자 애래죠. 그는 그 남자입니다. 뭐 했던? 앨리스 옆집에 살았던, 그는 앨리스 옆집에 살았었던 남자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the boy 안만 길어봤자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인데 뭘로 끌려 들어갑니까? 뒤에 들어갈 때 he was the boy 더하기 he lived next door to Alice죠. 원칙적으로 여기 쓸 수 있는 건 뭐야? who 아니면 who가 되면 뭐도 돼? that도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생긴 게 이렇게 생기고 왔어.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ong he sang was romantic. 누가 뭐 했던 뭐가? 그가 불렀던 노래가 어땠다? 로맨틱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얘는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인데 뭐로 끌려 들어가? He sang it. 여기 들어가죠. 게다가 여기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렇죠? 그럼 무슨 격이야 얘? 얘 무슨 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봤더니 뭐 쓰고 싶어졌어요. 원칙적으로. 그럼 얘가 되면 뭐도 돼? 됐도 되겠죠. 생략, 위치, 됐.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죠. 왓이겠죠. 왓은
뭐로 바꿔 쓸수 있을 때 쓰는 거야. W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을 때 뭐래? 뭐로 바꿔 쓸수 있을 때 쓰는 거야.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로 바꿔 쓸수 있는 얘 관계사일 때 얘만 무슨 어다, 얘만 뭐다, 얘만 뭐다, 얘만 명사절이고 나머지 관계사절은 전부 다 형용사들이라고 했죠. 디미가 너 공부 안 해? 진짜? 개판칠래? 50점도 안 나오냐? 응? 니 그렇게 똑똑해? 응? 일단 계속해서 빈칸에 헤어질 말로 알맞은 것은 좀 보니까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가만 보니까 요렇게 나눴네요. 나온 얘기 보면 다 똑같죠? 그럼 결국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남자가 어땠다? 매우 나이스했단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남자가 나이스했다. 근데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내가 어제 뭐 했던, 내가 어제 만났던 남자가 매우 나이스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럼 얘가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으로 뒤로 끌려 들어갈 건데 뭐로 끌려 들어가? I met him yesterday죠. 그쵸? 그러면 뭐 해놓고 시작할까 여기? 괄호 해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무슨 격이니까? 목적격이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원칙적으로는 뭐? whom이죠. 얘를 봤더니. 그럼 whom이 되면 뭐도 되고 who도 되고 또 that도 되겠죠. 생략, whom, who, that. 그 중에서 맞는 건 얘네요. 됐습니까? 문제 푸는 게 계속 똑같아. 뭐 찾고 이거 찾고 나서 선행사 찾은 다음에 걔를 끌고 들어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거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ould you tell me the reason?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Would you는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부탁하는 표현이죠. Will you? Can you? Could you? 등으로 바꿀 수 있죠. 총 가능한 표현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해주겠니? 나한테 이유 좀 말해주겠니? 그러고 있죠. 그러면 요렇게 잘라보니까 얘랑 얘 빼고는 똑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뭐 가만 보니까 뭐 시험에 통과를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건 내가 시험에 통과 못했다고 그 나머지 애들은 아이가 없는 애들은 시험에 통과 못했다고 있는데 절대로 답이 안 될 것들 있죠. 여기에 있는 거 why, how, where는 얘들은 뭐예요? 관계 뭐예요? 얘는? 얘들은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란 얘기는 뒤에 뭐랑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관계 부사는 뒤에 관계 부사 얘가 끌려 들어가겠죠. 다시 이 안으로 내가 꾸미는 말 시작했다 해서 끌려 들어가는데 얘는 절대로 뭐의 역할을 못해? 명사의 역할을 못하죠. 이 세 녀석은 명사의 역할을 못하는데 주어가 없어갖고 되겠습니까? 절대 답이 안 되는 애들이죠. 맞습니까? 답은 2번이겠죠. 내가 시험에 통과 못했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뽑아봅니다. 이제 얘로 여기까지 써봐. 뭘 들어갈지 따져는 봤어. 시험 개판 치면 내가 뭐지 종이가 남아 돌아가서 나한테 시험 뽑아준 줄 알아? 왜 왜? 따져봤어? 뭐 들어갈지? 응? 여러분 손 떨지 말고 안 되는 거 이제 알겠어 이강아 김이강씨 공부 좀 합시다 어? 야, 니네 형도 있잖아. 참, 뭐랄까, 독특한 사람이거든?
근데 네 나이 때쯤 되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하더라. 2학년부터 내가 민수한테, 나 1학년 때 진짜 미친 줄 알았어, 민수 때문에. 숙제, 시간도 안 지켜. 근데 2학년 때부터는 그냥 얘기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잘하더라고. 근데 너도 그럴 때 됐었다, 그치? 응? 이거 한 문장으로 바르게 읽는 맨날 하라는 그거죠. 그러면 일단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죠. 간 문장 해석하고 합친 문장 뜻이 뭐다. 합친 문장 뜻이 뭐다는 뭐하냐. 이거 누가 이거 할 거냐. 그다음 반복된 것 찾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 속에 반복된 건 그것이 사물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알맞은 걸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그게 목적격이거나 이러면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 가지고 오고. 좀비 놔두지 말고 없애고, 그 다음에 반복된 선행사 뒤에 갔다가 싹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 식사가 끝내줬다고 얘기했고, 네가 요리했답니다. 그러면 어떤 요리가 끝내줬단 말이야? 네가 요리했던 식사. 그럼 선행사 찾고 반복된 거 찾으면 되겠죠. 네가 요리했던 식사가 끝내줬다. 그럼 얘를 딱 봤더니 원칙적으로 뭐로 바꿔야 돼? 원칙적으로 뭐로 바꿔야 돼? 얘를 봤더니 위치죠. 그렇죠? 그리고 얘 뒤에 있네. 얘한테 이렇게 관로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도 되겠네. 됐도 되겠네.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럼 합쳐진 문장은 The meal which you cooked was excellent 하는지 The meal that you cooked was excellent 하는지 The meal you cooked was excellent 하면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네가 요리했던 식사는 2번 무지하게 무섭죠. 좀비 때려잡아야죠. 그 다음에 얘는 식사가 사람이래죠. 그렇죠? 그 다음 얘는 얘가 얘기하죠. 얘가 얘 보고 얘기합니다. 더 미리 왓 보고 뭐라 그러게요? 더 미리 왓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왓이 막 이러고 있는 건 왓이 이러고 있는 건난한적 없어요. 더 미리 왓 보고 뭐라 그러냐? 야, 너! 이 부분 보고 얘기하죠? 더 미리 왓 보고 뭐라 그러냐? 야, 너! 무슨 절 아니잖아? 형용사절 아니잖아, 이러죠. 너나 꾸며줄 수 없잖아. 라고 얘기하죠. 얘는 무슨 절이라 그래요? 네가 요리했던 것이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네가 무슨 절이야? 관계되면서 왓만. 명사절이죠. 얘가 얘 보고, 야, 형용사도 아닌 게 네가 여기 왜와 있어, 이러죠. 그 다음에, 아이고, 씨, 무서워. 됐습니까? 그래서 얘기했던 것들, 좀비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대로 다, 뭐, 제가 얘기했던 범위 안에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여러분들 계속 이걸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왜이 표시가 하나도 없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눈으로 다 푸는 것 같아요. 천재들인 것 같아요. 나는 이거 관계사 배우고 나서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쓰고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막 공부합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다음 쓰임이 자 단독 출제되는 겁니다. 단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가지 뜻을 배웠으니까 이런 거 나온다 했잖아요. I don't like the people that are never on time.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듭니까? 절대 제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시간 내에 오지 않는, 나는 시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정말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가 하는 짓은 우리가 지금 배운 관계 대명사인 거죠. 얘가 앞만 길어봤자 they 아니면 there 아니면 them으로 끌려 들어갈 건데 뭐로 끌려 들어갑니까? 여기 이런 거 있네. 그러면 I don't like the people and they are never on time.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nd they로 바꿔 쓸수 있죠. 그러니까 주격이고 생략할 수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거 같이 생략할 수 있겠네. 그래서 보기에 있는 건 관계사다. 그럼 뭐 하는 대신이냐 찾는 거예요. It's very nice of you to say that. 그러면 that을 다시 쓰면 제일 먼저 that에 대해서 다시 쓰면 제일 먼저 배운 1번하고 1-1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걸로 배웠죠. 그 다음에 이거 배웠죠. 얘들 둘이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그 다음에 He is a doctor 는 것. 아 참 이거 아니지 참. 자꾸 빼먹네. The problem was not that hard. 그렇게까지 는 매우. The problem was not that hard. 문제는 그렇게까지는 매우는 힘들지 않았어. 그 다음에 이제 완벽문이죠. 완벽문. 독립만세죠. 를 것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하겠습니다. that.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건 뭐 동격의 대시라든지 that 강조구문의 대시라든지 so that 구문의 대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it's very nice of you to say that. 이거 몇 번이게? 이거죠. 지시 대명사죠. 매우 착하구나. 누가? 매우 착하구나. 누가? 네가 뭐 해서 저렇게 얘기해서 저렇게 얘기하다니 너는 매우 나이스하구나. 1번이죠. Cheer up. It's not that bad. 2번이죠. 힘내라.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매우는 힘들지 않다. 나쁘진 않다. Who is that person over there? 몇 번입니까 이건? Who is that person over there? 1-1이죠. 저 사람이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사람 누구니? Jim was wearing a hat that was so big for him. 그래서 짐은 뭐하고 있는 중이다?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이죠? 모자는 모자인데 어땠던? 너무 컸, 그에게는 너무 컸던 모자. 관계사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쭉 봤는데 관계사가 두 번 나와. 어? 얘도 관계사고 얘도 관계사야. 그럴 때는 뭐까지 따져야 돼? 그럴 때는 뭐까지 따져야 돼? 격까지 따져야 돼, 격. 시험 문제에서 그런 문제 나오면 얘 주격이고 얘도 주격이니까. 그다음 I think that Korean students have warm heart.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학생들은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몇 번이에요 이거? 나는 생각한다. 한국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더라. 이런 것을 What do you think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입만대로 완벽문을 잡아오는 것이죠. 됐습니까? 13번 앞으로 진짜 많이 만나보게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면 딱 좋겠다 찾는 거죠. 그럼 blank he says is not important. 이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거 그가 말한다인데 그가 말한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가 말한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그가 말한다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 그가 말하는, 여기 뭘 넣어서 그가 말한다를 그가 말하는 것이라는, 안만 길어봤자, 뭐? 이시죠?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란 얘기는 이게 무슨 절이란 말이야? 명사절이란 얘기네. 오? 명사절? 다른 관계사에서는 전부 다 형용사절인데, 얘만 명사절이죠. 그가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네, 그 다음에 this is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다 라고 이게 뭐다 내가 알고 싶다죠. 알고 싶었다죠. 그러면 이게 내가 알고 싶어 하 것이다 만들란 얘기죠. 한번 길어봤자 this is it. 이게 그거야. 명사절이죠. what이죠. Tino is the dog. Tino가 개래죠. 그렇죠. 개는 개인데 어떤 개?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뭐 하게 될 개다? 도와주게 될 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이 안만 길어봤자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인데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뒤로 끌려 들어갈 때 몇 번으로 끌려 들어가요? 1번으로 끌려 들어가죠. 그럼 여기 관로 할 수 없단 얘기죠. 그렇죠? 무슨 격이란 얘기야? 게다가 이 뒤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원칙상 원칙상 얘를 보고 얘를 한번 쓱 보고 여기다 뭐라고 쓸래?
위치라고 쓰겠죠. 그럼 위치가 되면 뭐도 돼? 됐도 되겠죠. 생략할 수는 없죠. 어쨌든 답은 3번이겠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기는 뭐 4번은 여기 보면 아름답다는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아름답다죠 분명히 이거. 아름다울인데 앞에 비동사 붙였으니까 아름답다죠 분명. 아름답다. 근데 뒤에 is not always good 했으니까 아름답다는 항상 좋은 게 아니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어색한 말을 뭐로 고친데 아름다운 것. 안만 길어봤자 It is not always good.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것, 그것은 항상 좋은 게 아니다. 시험이 나한테 보여달랍니다.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랬어. 뭘 보여달랍니까? 네가 가게에서 샀다죠, 이거. 네가 거기 가게에서 샀다. 네가 가게에서 샀다를 네가 가게에서 샀던 것. 안만 길어봤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should I show you? 라고 묻겠죠. 내가 뭘 보여줘야 되는데? It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 I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무서워라. 씨. 문이 얘기했던 준비 무서워. 무서워. 여러분 이번 여보고는 뭐? 어 무서워 문자 이번 안 무서워 왜 여보고는 저 사람 오빠 같지? 내가 지금 그 편이겠습니다 생각하다는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하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를 생각하다는 생각입니까? 란, 근거, 공립마세, 것, 예루에 자, 제가 생각하는 문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관계사입니다. 중학교 때 하는 것 중에서. 사실은 뭐 수동 태도 좀 어렵고 하지만. 자, 칼디라라네요. 그렇죠. 누구는, 너는 무엇을, 내가 언제 말했던 것을, 내가 과거에 말했던 것을, 언제 들었니? 과거에 들었니? 그러면 일단 너는 들었니 부분 뭔가 다 맞죠? Did you hear? 그쵸? 그러면 3번이겠네. 그니까 what I said. 그래서 내가 말했었다죠 이거 말했었다. 근데 얘 때문에 말했었던 것. 그러니까 이 what도 마치 뭐 만드는 what처럼 보이냐면 것 만드는 what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얘랑 뭐랑 비교했을 때 that이랑 비교했을 때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는데 근데 I said도 내가 말했다 이런 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the thing이 들어있는데 I said the thing 이라고 이 the thing은 said의 뭐일 수밖에 없어 목적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that은 얘를 빼고 완벽해. 근데 what은 얘를 빼고 the thing이 없어졌어. said의 목적어여야 할 the thing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얘 완벽하지 않단 말이야. 독립만세 부를 수가 없단 말이야. 분단된 국가란 말이야. 없어졌어. 북한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얘는 좀 다릅니다. that하고 what하고. 4번 같은 경우 답이 될 뻔했죠. 이게 what 대신에 뭐 또는 뭐가 쓰였으면 which 또는 that이었으면.
Did you hear the thing? 너 그거 들었냐? Which I said. 내가 말했던 것. 그래서 대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실은 대시 들어갈 수 없는 게 앞으로 몇 개 더 배워. 여러분 관계대명사를 지금 완벽하게 다 끝낸 게 아니야. 사실 뭐 계속 적용법의 관계대명사라든지 전치사가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안에서 관계대명사가 대 못 쓰는 건 딱 하나가 있었어. 그게 뭐였습니까? 아, 그렇지. 어, 그렇지. 아, 그러면 어, 네가 내가 빠트리게 얘기했어. 그렇지. 뭐 들어갈 자리하고 what 들어갈 자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렇죠. 얘 들어갈 자리.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what 시냐 후스냐 봤더니 여기 있네요. 답은 5번일 것 같아요. 내가 뭘 보고 5번일 것 같다 그럽니까? father를 보고 얘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따구로 문제를 풀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5번이 강력해 보이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I want a robot. 난 로봇을 원한대죠. 로봇은 로봇인데 어떤 로봇?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그쵸? 그럼 얘가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인데 뭐가 몇 번째 it이야? 첫 번째 it이야? 세 번째 it이야? 아니면 it이야? 여기에 얘가 it이죠. It can do the dishes. 그러면 it으로 쓸 수는 없죠. 이건 좀비니까. it이 아니고 뭐로 들어가겠다? which 또는 that이죠. 됐습니까? that 들어갈 수 있네. Yuna is the girl. Yuna가 여자아이래죠. 여자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어떤 여자아이냐?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됐습니까? 그럼 여기 she 아니면 her 아니면 her인데 여기 뭐로 들어갑니까? 여기 she로 들어가죠. C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괄호 할 수 있다 없다? 괄호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뭐? Who가 된다면 뭐도 돼? That도 되죠. 됐습니까? 주격관계대명사. 계속 주격관계대명사네요. 여러분 1과에서 배운 게 사실 여러분 1과에서 모든 관계대명사를 다 배운 건 아닙니다. 사실 주격만 배웠죠. 특징은 이와 같이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특히 이런 거 조심해야죠. 이거. 조동사가 있으면 신경이 덜 쓰이는데 또는 과거형이라도 신경이 덜 쓰이는데 이와 같이 현재 시제일 땐 조심해야죠. She have 아니죠. 그 다음에 셔츠를 얘기하고 있네. 셔츠는 셔츠인데 네가 뭐하고 있는? 네가 오늘 입고 있는 이죠. 네가 오늘 입고 있는 셔츠가 매우 트렌디, 매우 뭐 요즘 유행하는 옷이다 이런 얘기죠. 트렌디한 옷이다. 그럼 얘는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인데 여기 뭐로 굴려 들어갑니까? it으로 굴려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괄호하고 원칙적으로 뭔데? 원칙적으로 위치인데 위치가 된다는 얘기는 that도 된다는 얘기죠. 생략도 되고 that 들어가네. This is the worst hotel. 이것이 최악의 호텔이래도 최악의 호텔이죠. 선생님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느냐? 맞습니까? 그러면 the worst hotel 어쨌든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인데 뭘로 굴려 들어가는지 보자. I've가 보이네. I've ever stayed in. 그러면 이 녀석은 몇 번째 it이야? 세 번째 it이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뭐하고 시작하겠어? 괄호하고 시작하겠죠. I've ever stayed in the hotel 할 테니까 in it으로 여기 들어가죠. 됐습니까? 그럼 어? 요거 있네 끝에. 어허라 이거 봐라 여기에 요거가 있네. 이 강아 봐야지 요거가 이러면 뭔지 알아? 요거가 있네. 요거가 요 녀석이 있네. 요거 때문에 내가 뭔가 설명 더 하겠죠. 뭐 어쨌든 여기에 in the hotel로 들어가는데 얘가 있어. 그럼 여기는 원칙적으로 뭐 들어가요? 원칙적으로 이번엔 원칙적으로 뭐 들어가요? 되시죠. 근데 뭐도 된다? 이건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거에 따라 다르다. 위치가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다. 최상급이죠. 최상급. 됐습니까? 근데 내가 이게 있네라는 얘기 왜 했을까? 내가 얘가 있네라는 얘기 왜 했을까? 이게 있다는 얘기 왜 했을까? 얘를 안 써도 되죠. 그렇죠. 얘를 안 쓰면 여기 어떻게 되죠?
네.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전치사를 달았죠. 그 말은 뒤에 무엇이야, 어디야, 뒤로 얘가 끌려 들어갔는데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엇 머물렀어, 어디 머물렀어. 그러니까 여긴 얘가 안 쓴다면 where를 쓸 수도 있겠죠. 이 만약에 이거 없다면. in이 있다면 where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관계사 파트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여기다가 이걸 안 써놔. 그럼 여긴 where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가 살살 꼬시고 있어? 아, 나 관계사 공부 열심히 했어. 막 이럽니다. 관계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선행사에, 오, 이거 최상급이네? 그럼 대시지. 이러면 팍 틀려버린다 이겁니다. 여기에 인이 없으면 이거는 대신 못 봐. 여기 왜요? 왜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무슨 게임을 배운 거야 지금. 게임인데 규칙이 좀 많아. 어? 여기에 위치 들어가게, 데 들어가게, 생략되게, 후 들어가게, 훔 들어가게, 왓 들어가야 되게, 후스 들어가야 되게 이런 거 배운 거예요. 근데 게임의 규칙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관계사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5번일 것 같네요. 나머지는 대시 못 들어가는 거. 뭐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에겐 친구가 있죠.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경찰관으로서 일하시는. 그럼 얘는 a friend가 만약에 남자라 치자. 그러면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인데 뭐로 끌려 들어가? his로 들려가죠. His father works for the police offic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whose가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17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고 나서, 아, 얘는 이렇게, 여기,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얘가 틀렸다. 그럼 이렇게 해갖고, 있는, 뭐, 이 X 표시하고 다른 거로 고친 게 있는 문장을 다 고르란 말이죠. 오케이. 그럼 I visited the country where I met her. 내가 방문했죠? 나라를 방문했죠?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 내가 그녀를 만났던 나라. 그럼 이 where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럼 뭐로 고쳐줘야 됩니까? 맞았습니까? 왜 맞았습니까? 그게 만났던 장소. 오케이. In the country니까 그렇죠. In the country. I met her. What the country? In the country. 나는 그녀를 만났다. 여기 주어 있죠. 동사 있죠. 목적어 있죠. 아이고 완벽도 하여라. 그러면 the country야. In the country야. 그러니까 맞는 거죠. 맞는 문장. where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살포시 뭘 갖다 놓냐. 이는 이렇게 탁 갖다 놔. 아까 stay를 임처럼. 그러면 이번에 where가 틀린단 말이야. which 또는 that으로 바꿨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달고 들어가죠. 전치사. Tell me the reason why you left me. 나한테 이유를 좀 말해달래줘. 그렇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네가 나를 떠났었던 말이죠. 네가 나를 떠났다죠. 이거 네가 떠났다 나를. 어이구, 아이고 완벽하여라. 그러니까 얘도 맞죠. 됐습니까? What the reason you left me. 네가 날 떠났어. Why? For the reason. 여기에 뭐가 있다면? For가 있다면 why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nobody knows the way how. 아따, 틀렸네. 됐습니까? 얘를 빼든지 둘 중 하나 생략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뭐를? 팰리스가 뭐예요? 팰리스. 그렇죠. 궁전이 뭐예요? 이거 세 번째 녀석이죠. 당한 거죠. 건설되었던 방법. 아무도 그 궁전이 건설되었었다 방법이 아니고 어떤 시대야 되니까 건설됐던 방법을 모른다는데 the way how라서 틀렸고요. 그 다음 fall is the season when every creature prepares for winter. 그래서 creature가 뭡니까? creature 게임 많이 해서 잘하는군요. 생명체죠. prepare 무슨 뜻입니까? prepare for dinner, prepare for winter, prepare 뭐? 그러면 가을이 계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을은 계절이다. for the season.
계절은 계절인데 누가 뭐 하는? 모든 생명체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다. 그러면 every creature가 when 뒤에 있는 every creature가 주어고 prepare가 동사고 for winter. 그러면 the season이 여기에 every creature가 prepares for winter 한다. 뭐 the season? In the season으로 끌려들어가지. 그냥 the season으로 갈 자리가 없죠. Every creature prepares the season for winter가 아니죠. 그 계절에지, 그 계절 아니죠. 그니까, 그 계절에 준비한다. 무엇을 위해 준비한다? 겨울을 위해.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는. 이건 why에 대한 대답이고. 왜 준비한다? 겨울을 위해. 얘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제 준비한다? 가을에, 그 계절에, 언제로 들어가죠, 언제. In the season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when 쓰는 거 맞고, 여기에 만약에 in이 있다면 그때는 which 또는 that. What the season? In the season. 그다음, do you remember the place when we. 틀렸네요. 그러니까 너그 장소를 기억하냐고 한 거죠.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했던? 우리가 셀리를 봤던 주어 있죠, 동사 있죠, 목적어 있죠. 아이고 완벽하여라. 뭐 쓰는 게 맞는데? 관계 대명사 말고 관계 부사 쓰는 게 맞는데. 뭐더 플레이스니까 at the in the place at the place 또는 in the place니까 얘는 뭐 와야 돼? when이 아니고 where가 와야 될 자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는 C하고 E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왜? 얘는 왜? 희한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음에 풀이하고 있는데 뭐 어때요? 관계사 파트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뇌를 좀 자극하지 않나요? 막 되게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임이네요. 그렇습니까? 게임한다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곧한달 정도 후에 사기꾼들과 만나게 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각각 또 전문 분야가 있는 사기꾼들이죠. 국어 분야 전문가, 수학 분야 사기꾼들, 영어 분야 사기꾼들이 여러분들 과학 분야. 과학은 뭐 요새 뭐 배우고 있나요? 이온식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Cl이다. 뭐. Ag 몇 플러스? Ag 몇 플러스? 어? 아직 안 외웠어? 아. 오케이. 이온이 뭔데? 이온이란? 무슨 상태에서? 진공탕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네. 용액 상태에서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게 되어서 전기를 띠게 되는 물질을 보고 이온이라 그러지. 뭐 배우나? 어? 원소. 그렇죠. 수해리배 붕탄질산 하고 있습니까? 다 외웠습니까? 아직도 안 외웠어요. 에헤이, 빨리 외워야 될 건데. 그치?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족, 알지, 족. 어? 족과, 그 다음에 뭐지? 그니까 먹었다. 같은 족이면 성질이 비슷하지. 그치? 8족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공통적이지. 8족에 있는 애들의 공통점은, 자, 원자가 이렇게 생겼, 갑자기 왜 얘기하지? 예를 들어서 헬륨은 어때, 헬륨은 이렇게 생겼지. 그렇지? 핵이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생겼잖아, 헬륨은. 그렇지? 그럼 얘하고 얘 개수가 같으면 어때?
안정된, 매우 안정된 상태지. 그리고 첫 번째 궤도는 전자를 몇개 갖고 있는 게 원칙이야. 첫 번째 궤도는. 뭐래. 첫 번째 궤도는 안정되려 그러면 전자가 몇 개, 마이너스 전자가 몇개 있어야 되냐면 두 개 있어야 돼, 두 개. 근데 수소는 어떻게 생겼어, 수소는? 수소 원자 핵은 이렇게 생겼지.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근데 첫 번째 궤도는 몇개 있어야 안정된다고? 한 개가 있어야 안정되는데, 지금 몇 개밖에 없어? 두 개 있어야 안정된, 한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를 뭐 해버려? 날려버리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H는 쉽게 뭐가 돼버려? H 플러스가 돼버리잖아. 그치? 이게 재밌는데, 영어는 너무 도구학문이야. 과학이 좀 재밌는데. 자, 칼질합니다. 셀리는 항상 대답하기 어려운 어떤 질문? 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안 되는 거. 맞습니까? 누가 대답하기에? 누가 대답하기에? 내가 대답하기인가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셀리는 항상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것들을, 네, 질문들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영어스럽게 고치겠습니다. 셀리는 항상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뭐 한다? 묻는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질문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물어본다. 그러면 셀리가 항상 묻는다. 이거 붙어 있어야 되죠. 셀리가 항상 묻습니다. 셀리 always asks. 중1 때 배웠던 문법이죠, 이건. 빈도부사 위치. 그렇잖아. 아니야? 그러면 what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네요. 무엇을 물어봅니까? 그렇죠. questions를 물어보죠. questions는 question인데 어떤 questions? 관계대명사 노라 했으니까 얘딱 봤더니 얘막 쓰고 싶죠. Which are 어때요? Which are 어때요? Difficult 하죠? Difficult 하는데 뭐 하기에 to answer 하기에. Sally always asks questions which are difficult to answer. 그런 다음에 위치에다 괄호 할까 말까? 하지 말. 아니, 말아야지, 그쵸. 근데, 어이구야, 이렇게 했는데, 네. 맞습니까? which 대신 쓸수 있는 거, that. Sally always asks questions that are difficult to answer. 그러면, 내가 이거 그냥 지나가진 않겠죠? 뭘 그냥 지나가지 않는데, 이거. 이걸 그냥 지나가진 않잖아, 그치? 이거. 그래서 뭐? 뭐야, 두 명사. 두 명사지, 누가 몰라. 형용사 제목입니까? 그래서, 어찌 어떤 대답하기 어려운. difficult의 품사는 형용사죠. 그럼 얘 무슨 시야? 동사 제목이에요, 두 명사에. 어찌 어떤 질문이네요. 어찌 어떤 질문. 어찌 어떤 질문? 대답하기에 어려운 질문들을 물어본다. Sally always asks questions which are difficult to answer. That are difficult to answer. Sally always asks questions difficult to answer.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이거 배우고 나면 이런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의 난이도가 관계대명사 때문에 확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대로 배워두세요, 제발. 여러분들 지금 3학년이나 지금 고1들이나 관계대명사 파트 다들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맨날 하던 그 짓이네요. 그 물고기가 여전히 살아있대죠. 그쵸? 내가 어제 잡았대죠. 그쵸? 내가 어제 그것을 잡았다. 그 물고기 아직 살아있다. 그럼 합치면 우리말로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럼 내가 어제 잡아 이렇게 했네요. 얘를 어떤 시 처리했죠? 그러면 뭐? 더 피쉬 이시죠. 그럼 더 피쉬는 선행사, 얘는 관계사로 바뀌겠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얘는 뭐로 바꿨어요? 더 피쉬 한번 보고 대답해야죠. 더 피쉬 한번 보고 얘는 뭐로 바꾸는 게 원칙이야? 그렇죠. 그냥 위치야. 괄호한 위치야. 괄호한 위치죠. 그럼 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가고 좀비 없애야죠. 그렇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누구 뒤? 내가 들어갈 위치는 누구 뒤? 더 피쉬 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 더 피쉬 which I caught yesterday is still alive. 더 피쉬 which I caught yesterday is still alive. 이 출제자가 작정을 했죠. 관계사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라고 해서 문장의 가운데다 집어넣고 만든 거 같죠. The fish which I caught yesterday is still alive. 내가 I caught yesterday 했던 the fish가 is still alive. 초간단 버전은 it is still alive죠, 이 문장. 그것 아직 살아있어. What is still alive? 라고 물어봤어. The fish is still alive. What fish is still alive? The fish that I caught yesterday is still alive. 위치를 써도 되고, 위치가 된다는 얘기는 됐고 생략할 수 있는 부분 괄호하라 했으니까 위치 또는 됐을 생략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다음 this is the place. 이곳이 그 장소라고 했고요. I saw a butterfly for the first time here. Here 뭐 대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나비를 처음으로 여기서 봤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here는 뭐 대신 왔어요? 그러면 the place, in the place, at the place, in the place 대신 왔죠. I saw a butterfly for the first time at the place. 그러면 이곳이 누가 뭐 했던 장소다? 이곳이 내가 처음으로 버터플라이를 봤던 장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반복된 건 뭐? The place 하고 the place인데 얘가 뭐가 된 거야? where로 바뀌는 거죠. 얘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일로 가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 this is the place where I saw a butterfly for the first time인데 the place 생략할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this is where I saw a butterfly for the first time. 이것이 거기야. This is where야. The place 생각할 수 있고. This is the place where I saw a butterfly for the first time. This is the place, 괄호, the place는 괄호, where I saw a butterfly for the first time. 난리가 났다. 오! 얘는 왜? 걸로 안 했지? 얘는 왜? 아, 얘 아직 풀이 안 했구나? 네? 무슨 풀이 안 하고 아, 바로 빨리 다시 풀이. 네, 괄호 표시해야 됩니다. 아까는 which 또는 that, 1번은, 2번은 the place. This is the place where I saw. 그 다음에, Was your mom born in this town? 누구 분이 이 마을에서 태어나셨냐? 라고 하는 거죠. Was she born이죠. Was she born in this town? 어머니 여기서 태어났니? 그래, 이곳이 엄마가 태어난 마을이다. 이러고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그냥 마을이야. 그 마을이야. 그쵸. 여기에 어타운 하면 돼안 돼? 그러면 뭐 해야 돼? 왜더 타운 해야 되지? 니들이 분명히 옛날에 뭘 배운 적 있냐면 어하고 더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어. 어는 어떨 때 썼더라? 일단은 뭐셀수 있어야 되고 한계란 얘기고 몇 번째 등장한 거고 첫 번째 등장한 거고 수식어가 있어 없어? 없죠.
더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더 선, 더씨 같은 거고, 뭐가 있을 때 쓰는 거야? 더는 수식어가 있을 땐더 써야 된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어 하고 너 다 까먹었죠 뭐.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천재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타운도 아니고 어 타운도 아니고 뭐더 타운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수식어가 있으니까. This is the town. 여기가 그 마을이야 이러고 있죠. 수식어가 있으니까 특별해지고 특정해지고 한정됐죠. 아무 마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마을은 마을인데, 자 엄마가 언제 태어났어? 그쵸, 무슨 시제를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럼 엄마가 과거에 태어났다고 싶으면 My mom was born. 그럼 my mom was born the town이야. My mom was born in the town이야. in the town. 그러면 in 쓸래, 안 쓸래? in 안 쓸래? 그러면 여기 뭐로 연결하면 돼? Where my mom was born 하면 되겠죠. This is a town where my mom was born. 그럼 난 in 쓰고 싶다 그러면 Which my mom was born in. That my mom was born in. 또는 in which my mom was born. 이런 선택지들이 있죠. Where is 쓸수 있는 건 in which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ABCD에 알맞은 관계사를 쓰래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너무 뻔해.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죠. 끊어있게 이가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돼야 되겠지. Do you know about it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t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얘는 형용사가 아니고 뭐란 말이야? 뭐래? 명사란 얘기죠. 그럼 여기 뭐겠어? what이죠. 그럼 맞는지,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무슨 수학도 아니고. what이 맞는지 그럼 보게 되겠죠. 너는 아냐? 뭘 아냐? 개들이 따뜻하게, 잠깐만. 그렇죠. 개들이 따뜻하게 뭐 하는 거? 유지하는 것을 알고 있니? 맞습니까? Do you know what dogs keep warm? 오케이. 개들이 따뜻하게 지켜주는 거?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관계사 아닌데, 이거? 좀 이따 보자. Their clothes are the hair. 자,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죠. 개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옷이 아니니까, 뭡니까? 뭐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옷이 아니고, 뭐다? 털이래죠. 근데 여기에 이거 다음에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일단 괄호 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들이 항상 입고 있는 털이래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뭐다? 털이다. 털은 털인데 어떤 털? 그들이 항상 착용하고 있는 털이다. 그럼 선행사가 더 헤어져. 그렇죠? 그럼 여기 원칙상 뭐? 위치겠죠. 됐습니까? 그럼 B에는 위치 또는 that 또는 생략. 그러니까 their clothes are the hair they wear all the time.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들이 항상 착용하고 있는 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에 winter is the time. winter가 그때래죠. 때는 땐데 개들이 뭐하는 개들이 더 많은 털을 자라게 하는 때래. 그럼 뭐더 타임이야? 윈터니까 뭐더 타임? 윈터니까 뭐더 타임이야? 인더 타임이죠. 인 윈터 하지 앳 윈터합니까? 인더 타임이죠. 윈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 또는 인 위치 또는 웬이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더 타임은 특별한 뜻이 없으니까 생략할 수 있겠죠.
먹었습니다. 수업 중인데요. 네. Okay, winter is the time when dogs grow more hair. 겨울이 뭐다? 개들이 더 많은 털을 자라게 한다인데 여기 얘 때문에 여기 있는 얘 when 때문에 다자 떨어지고 개들이 더 많은 털을 자라게 하는 때입니다. 겨울에 털이 더 많이 자란단 말이죠. In summer, 여름철에 their hair thins out. 그들의 털이 뭐 한다겠어 이거? thin의 원래 여러분도 알고 있는 뜻은 뭐야? thin은 thick의 반대말이죠 원래. 그러면 thin은 형용사로서 먼저 배웠죠 여러분들. thin 형용사로서 어떤 얇은. 근데 여기서의 뜻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얇게 뽑혀 나간다. 여름에 덥잖아. 그들의 털이 뽑혀 나간다. 털이 송그러진단 말이죠. When it is very warm, 매우 더울 때는 stick out. stick out은 멜롱하는 그런 동작을 stick out이라고 해요. 밖으로 내밀다. stick out. 그래서 매우 더울 때 개들이 그들의 혀를 밖으로 뺀다. 됐습니까? 얘들은 땀샘이 없죠. 혀에만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침이 증발하면서 몸의 체온을 낮춥니다. 불쌍한 놈들. 매우 더울 때 개들은 혀를 밖으로 내밉니다. Then, 그런 다음, cool air comes into their mouth. 시원해진 공기가 그들의 입안으로 들어옵니다. 됐습니까? This is, 이게 바로 개들이 시키다죠. 그럼 개들이 시키다가 아니고 개들이 시키는 지금 쭉 과정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또는 뭐 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또는 the way 아니면 how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죠. This is the way dogs get cool. This is how dogs get cool.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개들이 이거 A는 이거 관계사 아닌데 이상한데 어쨌든 여기는 어쨌든 뭐 답은 what입니다. 여러분들은 개들을 따뜻하게 이거 개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사죠. 근데 얘 때문에 개들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 그리고 이건 아 혹시 왜 계속 이거 책이 잘못됐어. 이 킵이 여기 있어야 돼. Do you know what keep dogs warm? 여러분들은 개들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격이고 동시에 관계사라서. Do you know what keep dogs warm이야? What dogs keep warm이 아니고. Do you know what keep dogs warm? 여러분은 개들을 따뜻하게 보온시켜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는 the way 또는 how 둘 다는 안 되고 하나만. 다음에 A, B, C 중 알맞은 거아 A 뭐야 이거? 세개 아니야? A, B 중에 A, B 중에서 알맞은 거 골라라고. 그다음에 who를 이용해서 한번 연습을 했습니다. Have you heard of the Nobel Prize? 오케이 반갑죠? 들어본 경험 있니죠? 그러니까 노벨상에 대해서 들어본 노벨 프라이즈는 노벨상이겠죠. 노벨상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경험 있나요? Nobel Prize is for the people. 노벨상이 이때죠. 누구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그러면 후냐 후스라고 후스냐라고 물었는데 뒤에 이렇게 생긴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거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주격이라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의 눈이 빠르게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말은 얘 보고 얘 봤더니 다시 일로 왔더니 얘는 괜찮은 거죠. 됐습니까? 무슨 격이면 주격이면 뒤에 뭐가 오는데 동사가 오는데 동사의 형태가 선행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people이네. people makes야 people make야. 데이죠 데이. 순간과 얘 괜찮은 거죠. 주격일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노벨상이 있다. 누구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ho make this world better? 자, make a 어떤이네요. 그렇죠?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위해 노벨상이 있습니다. Since 1901, 1901년. 자, 이거 1901년 이후로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쉼표 있어야 됩니다. Since 1901. 자, 이게 나왔고, 뜻이 1901년 이후로 지금도 노벨상 있어, 없어? 그러면 덩어리야, 쿡이야, 이거. 덩어리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생긴 거 있네요. Many scientists, writers, and world leaders가 주어의 덩어리고, 암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have, 그들이, 많은 과학자, 작가,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 그들이 have received.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다. 계속 적용법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에. 계속 받아왔다. 뭐를? 노벨 프라이즈를. 그러니까 노벨상이 언제부터 수여되기 시작했는지 나와있죠. 1901년부터 수여하기 시작했답니다.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나와있죠. 됐습니까? Then, 그렇다면입니다. 이거 뭐 그때도 되고 그 이후에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도 되죠 이거. 근데 여기서 만약 그렇다면이죠. 그 다음에 Who was the first woman? 누구죠 이거?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이후 의문사죠 이거. 누가 최초의 여성이었는지 묻고 있는 거죠 이거. 그렇다면 누가 최초의 여성이었냐? 여성은 여성인데 뭐 했던? 노벨상을 받았던 최초의 여성은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선행사가 뭔데? The first woman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That. 생략할 수 없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노벨상을 처음 받았던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마리 큐리 was a woman. 마리 큐리는 뭐였다? 여자였다. 그녀는 뭐 했다? 패션이 뭐예요? 패션. 그렇죠. 그녀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뭐에 대한? 과학에 대한. 그니까 이두 문장 합치했으니까 마리 퀴리는 어떤 여자였다? 과학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다. 그러면 뭐였던 여자라 했으니까 워먼이 선행사고 이 부분이 관계사 될 건데 얘가 she로 들어갔으니까 얘를 뭐로 바꾼 다음에 who 또는 that 생략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밑에 답은 Marie Curie was a woman that had a great passion for science 또는 who had a great passion for science. 나머지 부분 여기에 이번에는 in 1903죠 이거. 이거는 since 1901하고 내가 많이 비교했죠. since 1901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ow long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1901년부터 지금까지. 하지만 in 1903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1903년에 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하고 뭐하고 맞는지 보면 돼. 얘하고 맞는 became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니까 맞죠. 그러니까 쿡이니까 쿡이고요. 덩어리니까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보여야죠, 여러분들. 그녀는 뭐가 됐다? 최초의 여성 노벨 프라이즈 위너가 되었다. She won the Nobel Prize for Physics. Physics가 뭘까요? 물리학이죠. 그녀가 뭐 때문에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Later, 나중에 she received 했대요. 받았대요. A second Nobel Prize. 두 번째 노벨상을 받았죠. For chemistry. 뭐로? 화학으로. 뭐 여기 쉼표 필요 없는 쉼표가 있습니다. In 1911 됐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물리학으로 한번 맞고 화학으로 또 한번 맞고 케미스트리 화학. 오케이. 그래서 후를 쓰라고 했으니까 that 대신에 후를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밑줄 준 부분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라는데요. Emily employed the man who looked very diligent. 에밀리가 뭐 했대요? Employed 했대죠. 고용했대죠. 사원으로 썼단 말이죠. 취직시켜 줬단 말이죠. 고용했다.
더맨을 더맨은 더맨인데 어떤 매우 어때 보였던 매우 부지런해 보였었던 됐습니까? 그럼 얘는 관로 할까 말까? 그럼 얘 대신 되는 거 하나밖에 없죠 뭐 됐습니까? We saw a car whose windows were all broken. 우리가 차를 봤죠? 차는 차인데 어떤 차를 봤어요? 차가 왜 창문이 창문이 깨져있는지 모두 깨져 있는 차를 봤다. 그럼 얘 맞아요? 아니요 틀렸죠? 그럼 뭐로 바꿔 써야 됩니까? which 후스죠. We saw a car and its windows were all broken. 왜 후스야?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Windows. 됐습니까? 다음, Do you know the woman whom Jack liked? 너는 그 여자 아냐고 그랬죠?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잭이 좋아하는. 됐습니까? 그럼 whom도 되고,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는. 됐습니까? 목적격이고. Look at the puppy. 강아지 좀 보랍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 내가 엄청 좋아하는. 그렇죠? 그러면 the puppy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who를 쓰면 되겠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I bought the same bike. The same bicycle. The same bicycle. 똑같은 자전거 산 거죠. 자전거 똑같은 자전거는 자전거는 어떤 탐이 어제 샀던 됐습니까? 그럼 얘는 더 세임이니까 that을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고 뭐라 그러면 돼? 마이너스 1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 2, 3, 4, 5 중에 관로를 할수 있는 건다 관로해 주세요. 1, 2, 3, 4, 5 중에 관로할 수 있는 부분 관로해 주세요. 이게 왜안 고쳤어? 고쳤어 쓰단 말이야. 왜 그냥 놔둬? 왜 고쳤어? 했어? 내가 하나 안 했어. 왜 바르게 안 고쳤으냐고. 바르게 했어? 못했어? 봐봐, 여기 누가 뭐 한다 있지? 바로. 또 봐봐, 누가 뭐 한다 있지? 바로. 그러면 왜 그냥 놔둬? 빨리 고쳐. 커피인데 뿐이야? 강아지인데 사람이야? 그래서 관로할 수 있는 것은 뭐 얘랑 세 개네요. 그니까 Jack likes. I like very much. Tom bought yesterday. 할수 있겠죠. 알맞은 것을 표시해라. I tell you the thing. 내가 그걸 말할 거래죠. 그거. 그거는 그건데 누가 뭐 했던 내가 수미한테 들었던. 그래서 the thing이 있는데 어떻게 what이 되겠습니까? The thing what이 어딨냐 이 말. Please tell me the time. 나한테 때를 말해달래죠. 때는 때인데 누가 뭐 하게 될 때? 기차가 도착할 때. 그래서 the time, 뭐 the time이니까 the train will arrive. 기차가 도착할 것이다. 언제? At the time이니까 when 또는 뭐 at which 가능하겠죠. Tell me the reason. 이유 좀 말해달랍니다.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하고 뭐 하는 이유?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하강하는 이유를 좀 얘기해달래요. 가격이 변동하는 이유를
가격이 왜 올랐다 내렸다 하는지 좀 이유 좀 말해주세요.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Prices go up and down. 뭐 때문에?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이니까 why 또는 뭐? For which? Can I talk to the girl? 여자애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자는 여잔데 여기에 is sitting 있죠? 그럼 후겠죠 뭐. 됐습니까? 저기에 앉아있는 여자애와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럼 후는 생략할 수 없지만 who is는 생략할 수가 있죠. Sam gave Sora a cute dog. Sam이 소라에게 귀여운 개를 줬답니다. 그렇죠? 개는 개인데 어떤 개? 귀여운 개. 귀여운 개도 맞고요. 또 어떤 개? 까맣고 하얀 개. 얼룩이죠, 얼룩이. 바둑이 같은 바둑이를 주었다. 그러면 얘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조심해야 될 건 얘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시니까. 모르겠다. 주격 관계는 거기에는 동사의 형태 주의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재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아, 일과 수업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만간, 주말에 수민이는 토요일, 일요일, 아니다, 일요일 날 시간 돼? 일요일 날, 보자. 한 3시? 일요일 3시? 중간고사 기간인데 뭐 미술 뭐 하나 좀 빼봐. 안 돼? 아, 내 일주일 동안 내 낙이 그건데 그치? 그것도 못하게 이씨. 너는? 간다. 그럼 이번 주는 안 돼요. 다음 주에 또 할머니 집 가? 다음 주 일요일 날 3시에 시간 돼? 아마. 미리 얘기해 놓을게. 그러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안 돼? 돼? 니들은 수학, 뭐 수학 언제 가? 수, 또? 아, 수, 뭐? 달아서 주주주 가? 화요일. 수학쌤이. 수학쌤이 요새 일을 좀 빡세게 하는 것 같은데. 늦게 막, 생각, 요새 좀 늦게 오더라. 수학쌤이 막 붙들어 놓고 막 멱살 잡고 막 흔들어요. 좀비 너 요새 왜 공부하래? 막 이런 거 아니야?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수학은 열심히 하고 영어 열심히 안 하고 이런 젠자. 알겠습니다. 보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 일요일 날 3시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풀고 갈까요? 네.